저는 태계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김대기입니다. 또한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태계동 발전을 위하여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. 첫 번째로 소형 가전제품 전용 수거함 설치인데요. 수거함이 동사무소에만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아파트에 좀 확대해서 설치하자 이런 제안이었고요. 그 다음에 쓰레기 캠페인을 하고 쓰레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로고 제작을 하자는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었고, 그 다음에 무릉마을 프리마켓 프로젝트, 그 다음에 행복나는 깔끔히 공사장은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문제였습니다. 그리고 뭔가 시민이 스스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내용의 우리 동네 안전 모니터랑 단 운영이 되었고요.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마을을 위해 가장 해결해보고 싶은 문제를 좀 정리를 하고,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돼 하고 몇 가지를 선정한 다음에 이것들을 우리가 하고 나면은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까지를 40분 동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데 아내하고 같이 둘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보를 알면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마을이 소식지를 좀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시간도 놓고 이런 것도 이런 것이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안마산 등반객이 한 70% 이상이 애견을 동반해서 오는데 안전바가 났을 때도 회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예. 태계동에서 김대규입니다. 김대규 회장님? 네. 지금 오늘 태계동 여기 토론회 쪽이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. 오늘 모두의 토론회인데 오늘 좀 주력으로 지금 어떤 토론을 주제로 하는지. 그 마을 만들기 토론이니까 그 주제에 관계없이 필요한 거는 모든 걸 다 올려놓고서는 토론을 하고, 네, 그것이 그 어떤 토론을 됐든 간에 난성 토론을 돼가지고 결과가 좋은 결과로 올해 그 마을 자치 재단을 하나 만들었잖아요.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뭐 주민들만 자치를 위해서 만들으니까 그것도 환영하는 부분인데, 신천시에서는 주민자치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목적으로 해주고 쓸데없는 인원을 많이 배치하는 거다. 주민자치 그 지원센터는 기술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 지원, 기술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에서 미술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죠. 회장님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. 어디서 또 배우시는 건가요? 어쨌든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카메라 보고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